예뻐지고 싶은 사자 에리언 이야기. 어느 초원 동물 마을에 평범한 사자 에리언이 살고 있었어요. 에리언은 거울 속 비친 자신을 보고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그러다 번뜩 무엇인가 떠오른 에리언은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에리언은 숲속에서 씨앗 몇 가지를 찾아냈죠. 그건 바로 아르간 시드, 레드오폼 시드, 카멜리아 시드, 아보카도 시드, 마카다미아 시드, 호호바 시드였어요. 에리언은 그 씨앗으로 오일을 짜내어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산뜻한 향까지 더했더니 마법의 에센셜 오일이 만들어졌죠. 샤워를 하고 머리끝부터 마법의 에센셜 오일을 발랐어요. 예쁘게 머리도 말렸더니 푸석하고 건조했던 에리언의 머릿결에 윤기가 흐르고 향기까지 더해졌어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자가 된 에리언. 그 뒤로 동물 마을의 멋쟁이 자리는 에리언이 차지했대요. 여섯 가지 씨앗 오일이 주는 빛나는 머릿결. 애터미 헤어 에센셜 오일.